와. 와. 예, 안녕하세요. 네, 감독 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 배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우분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남산협작들 우리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섬세한 심리들과 감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엄청난 긴장감 있는 드라마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내일부터 연휴인데 잘 쉬시고 그리고 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통이로 맡은 이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 중에서도 세뱃돈을 받거나 부모님께 설 돈을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 때입니다. 거기에 부모님께 남산의 부장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보셔서 그런데 보시면은 부모님들 100% 좋아하실 영화입니다. 네, 남산의 부장 캐지 있거든요. 선물 드리고 많이 하지. 선물 드린 방도 있고 부모님께 영화 보시라고 추천드린 방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은 짧게만 이야기하셔도 부모님이 혹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명절에 부모님들께 남산의 부장들 요즘 별로 본인들이 볼 게 없거든요. 꼭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반가워요. 남산의 부장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그래 가족들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 병원 오빠 갖다 줄게. 그래 여기 하고 있어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예비 우리 1위 남산의 부장들 평점 8점 이상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 잘한다 우리 누나 잘한다 우리 누나 잘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전으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기 바라며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일동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0년 전으로 여행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잘생겼어요.